안녕하세요. 슈리우스입니다. 제가 이사를 가게 돼서 지금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현타가 와서 잠깐 찍어봅니다. 제가 그동안 모은 신발들입니다. 좀 미친놈처럼 모았네요, 진짜. 신발병자 같아, 신발병자. 제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혹시 박스들을 운반하다가 상할까봐 이렇게 끈으로 좀 박스를 묶어 놓느라고 이제 모든 신발들을 이제 다 모으고 꺼내서 정리를 하다가 야, 이건 진짜 내가 미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오늘은 사실 오프화이트 V2 블랙 프레스토 오프화이트죠? 예, 발표한 날이었는데, 저는 역시나 떨어졌습니다. 나이키에서 이제, 그 문자 좀안 보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렇게 신발이 많은데 또 응모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싫습니다. 그래도 또 응모를 해서, 또 이제 하나 건졌으면 하는 실물을 영접하고 싶다는 마음은 또 여러분들과 같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신발들 다 리뷰하면 이제 끝내고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리뷰하는 동안 또 계속 신발이 늘어요. 네, 그 중간에 안 사야 되는데 자꾸 사고 있습니다. 역시 저는 조던과 나이키를 훨씬 더 많이 사고 있고 아디다스는 잘 되지도 않거니와 또 생각보다 많이 사고 있지 않네요. 네. 그리고 또 기타 다른 브랜드들의 신발도 그렇게 잘 사고 있진 않아요. 여기 보면 아마 팀버랜드나 뭐 닥터 마틴도 하나씩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팔아서 이만큼 남은 거고요. 빨리 좀안 신는 신발들 좀 팔고. 제 와이프가 정말 잘 참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엄마한테 이미 혼났어. 엄마 크리 한번 먹고 등짝 스매싱 한번 맞았습니다. 맞아도 싸. 저는 맞아도 쌉니다. 여러분, 저를 때려주세요. 그리고, 남해를 진짜 끊어야겠어. 남해 어플을 지웠다가도 또 깔게 돼요. 자꾸. 그또 보고 있어. 안 사야지 하는데 또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, 정말 한심합니다. 와이프 거는 박스가 여기 두 개밖에 없어. 아마 다른 신발들도 있는데 와이프는 좀 버려서 박스가 없고, 그나마 저 박스 있는 거두 개고, 제가 세봤는데 56개래요. 제 것만. 지금 아마 박스 있는 것만 지금 56개고 박스 없는 신발들이 또 있어서, 제 나이보다도 많습니다. 여러분. 집에 신발들 몇 개씩 있으신가요? 그 신발들 한번 다시 다 보시고 신발을 영입하시기 바랍니다. 라플 들어오도 내가 있는 신발들 다 보시고 한번 다시 신발장을 확인해 보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또 오프화이트 프레스토는 꼭 됐으면 했는데 화이트를 기대해 봅니다.